6,100가구에 달하는 한 대단위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불과 한 달여 전 입주가 시작된 새 아파트 작은 방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62살 한모 씨가 벽돌에 깔려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이른바 피트라고 불리는 아파트 안 최대 16제곱미터 정도의 여유 공간과 작은 방 사이 벽면입니다. 방을 더 넓게 쓰기 위해 피트 사이 벽면을 허물다가 상부에 남아있던 벽돌이 작업자를 덮친 겁니다. 피트 공간은 화재 발생 등을 대비한 여유 공간으로 건축법과 공동주택관리법상 임의 개조가 금지돼 있습니다. 불법 확장공사 하는 과정에서 안쪽 내부 감막에는 백조라거든요. 펴내는 과정에서만 주의를 안 하고 무너진 것 같습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입주가 시작되자 주민들 사이에 확장공사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창원시는 최근 불법 개조한 9가구를 단속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오전에도 가서 불법이라고 안내해드리고 공사한 사람은 인테리어 직원이잖아요. 일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계속 했겠죠. 고용노동부는 숨진 작업자를 고용한 실내 장식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